한일관입니다. 네. 안녕. 오늘 지방에 강의가 있어서 갑니다. 오늘 강의 가는 곳은 군산이에요. 군산. 군산의 한국 중부 발전으로 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는 사실 내일이고요. 9시부터 12시 강의라서 군산에 아침에 9시에 도착하려면 8시, 최소한 제가 2시간 전에는 강의장 주변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시까지는 군산에 들어가려면요, 집에서 4시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전날 오늘 강의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짐 챙겨서 지금 이제 군산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에 도착했고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초원 사진관이 있네요. 네. 여기 아시죠? 8월의 크리스마스 나왔던 그 사진관이에요. 바로 맞은편에 한일관이라는 소고기 묵국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주말은 이렇게 비법이 안 돼요. 무슨 주말이 아닙니까? 메뉴는 국밥입니다. 메뉴는 진짜 엄청 많이 드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완국, 완국 그렇습니다. 이런데 엄청 와, 감사합니다. 올해 5월달 아쉽게도 사는 걸 뵙지 못했네요. 바로 앞에 초원 사진관이 있어요. 가볼게요. 8월 크리스마스 나왔던 곳이죠. 이게 그 네. 저기가 주차장 좀 걸렸죠. 8월 크리스마스에 신문 나가 그죠? 그 차는 영화에서 했던 영상 시간 여행. 98년 1월에 개봉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촬영 장소이다. 영화는 불치병을 앓는 30대 중반의 사진사 정원 한석규가 주차단속원의 달인 시문화를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기억을 엿보가는 과정을 그렸다. 원래 철거됐다 다시 또 복원했군요. 네. 운이 좋아서 한일관도 주차 대수가 딱 6대 가능한데 그 중에 한 대에 당첨돼서 딱 주차를 했습니다. 네. 확실히 옛날 느낌을 많이 나긴 하는데 저 멀리는 아파트도 보이고 그러네요. 근처는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약간 컨셉인 것 같아요. 이 동네는 다리미차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차에 타서 내일 강의가 있는 호텔로 이동해보겠습니다. 호텔을 아예 내일 강의 있는 곳으로 잡았어요. 그 호텔에서 숙박하게 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대구수입니다. 로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지금 직무교육. 아, 지금 직무교육이구나. 이상한 나라 사람들이 진상 피고 있어가지고 체크 체크인 하시는 분이 고생하고 계시네요. 네, 제 방은 6층입니다. 6층. 될 방이 이 에이본 호텔의 그 코너 스위트 룸이거든요. 여기 불을 켜보도록 할게요. 에스트를 다 켜서 이게 다 켠 거네. 되게 어둡다. 네, 약간 어두운 느낌이네요. 뭐냐? 여기 이렇게 옷장이 이렇게 있고요. 차 마실 수 있게 이렇게 포트가 있고 거울이 있고요. 좌석이 있어요. TV를 보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천장이 있고 책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뷰는 뭐 그냥 없다고 해야지. 그냥 앞에 예, 호텔 앞에 타이어닷컴이 보이네요. 코너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캐리어 놓을 수 있는 TV 있습니다. 40, 50인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고 여기도 에어컨이 따로 있네요. 이제 보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 여기 뭐 어메니티 같은 경우는 비누 하고요. 이건 뭐야? 리드베 모르면 네 겁니다 저는. 커버 어디 있어? 아 비데가 있네. 한참 비데가 있는 게 좋다. 하나 있고 수건. 샤워실. 샤워실. 욕조는 따로 없네요. 네. 스위트룸인데 욕조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아, 나 욕실에다 몸 담그고 싶어서 온 건데 못 담그겠네. 아쉽습니다. 참, 방은 넓어서 좋긴 하네요. 네. 이 정도 예, 하고 리뷰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라운지로 가고 있습니다. 커피를 한잔 마시러. 비가 있네.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아침 7시고요. 체크아웃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9시부터라서 미리 아침 식사하고 8시부터 강의장을 도착할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1시간 동안 있을 데가 없습니다. 커피숍이 문을 안 열었네요. 깜깜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가 좀 이따가 내려오려고 합니다. 식당이 맞습니다. 커피숍이 왜 문을 안 여는지 알겠네요. 여기서 커피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돈 주고 사먹을 사람 없겠습니다. 누룽지 김치.
부침개, 에그랑 베이컨이랑 국물랑 땡, 치킨, 크램블, 전, 만두, 감자튀김, 소세지 있네요. 호두도 있어요. 커피가 무료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지금 잠깐 찍는 이유는 방금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유튜브에서 광고를 다 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고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 보통 뭐 한 달 걸린다고 이제 광고가 돼 있는데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했고 오늘은 목요일이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수익 검토가 시작된 거는 토요일부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메일이 이렇게 왔고요. 오늘 아침에 왔으니까 한 5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다른 분들보다 이제 엄청 빨리 된 것 같은데 뭐 이게 빨리 된다고 제 콘텐츠가 퀄리티가 높아서라든지 뭐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보다 잘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영상 건수가 몇 개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뭐 딱히 교육 콘텐츠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딱히 뭐 검토를 한다거나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수익 검토 승인 잘 났고 오늘부터 광고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도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네요. 또 1인지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 창출 루트들 중에 하나의 수익 창출 루트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날이고요. 강의 시작하기 전인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강의 마치고 출발하겠습니다. 인천까지 등산해서 2시간 반? 네,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3시간 얘기할 때 목이 아프네요. 1박 2일 동안 등산 출장, 출장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